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냥 무작정 나와봤습니다. 대천항 찍고 나와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처음 가는 길인지 아무튼 방향을 잘 몰라서 그냥 몽산포 해수욕장 들려봤습니다. 잠깐씩 들렸어요. 그냥 또 만리포 해수욕장 잠깐 들리고 지금 저 오다 보니까 신두리 해수욕장이라며 여기가 아우 바람도 춥고 엄청 바닷바람이 엄청 세네요. 그러나 바닷바람을 쐬고 나니까 가슴이 턱 트이는 것 같아요. 기분은 좋습니다. 저 위에 밑에도 애 아기들하고 이렇게 사진 찍는 모습, 동영상 찍는 모습 이렇게 보입니다. 또 몽산포 해수욕장에 가도 식당이 없고 만리포 해수욕장 가도 식당이 마땅한 데가 없어서 여기 물어 찾아온 데가 신두리 해수욕장 옆에 신두리 횟집입니다. 횟집. 아 그냥 왔어요. 들려봤어요. 근데 사람은 없어요. 신두리 해수욕장, 신두리 횟집. 뭐 맛있게 먹겠지만은 배고파서 이 신두리 횟집. 추억을 만들기 펜션도 있고 신두리 횟집 이렇게 연포탕, 해물 칼국수 뭐 이렇게 식당은 요란한데도 사람이 없어요. 신두리 횟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집사람이 해를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한번 영상을 담아보고 있습니다. 아, 식당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식당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제 사람은 별로 없네요. 아직 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영상을 담아보고 있습니다. 이 반찬 이건 집에서 만들 수도 없는 반찬입니다. 아무튼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 식당이 엄청 크죠? 뭐 보면은 신두리 횟집 4만원서부터 뭐 소주가 4천원 뭐 매운탕이 6만원 대짜가 와 해덮밥 물회 뭐 해물 칼국수 연포탕 우럭 매운탕 뭐 여러가지 있습니다. 저희는 우럭하고 광어 좀 먹으려고 8만원짜리를 시켜봤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요새 혼자 하신대요. 그래서 지금 우럭 뭐 흔한게 우럭이고 광어지만 이렇게 해수욕장에 와서 이렇게 식당을 찾다 이곳에 왔습니다. 신두리 횟집. 하하. 차림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아주 고급스럽고 식당이 깨끗한데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회를 쓰는 동안 제가 바닷가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식당을 빠져나와서 제가 제 차입니다. 아 여기는 뭐 큰 그 해수욕장은 아닌데 아무튼 바다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팍 트여요. 이 공터도 이렇게 있고 모래사장 여름 같으면 아마 여기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지금은 사람이 별로 없네요. 겨울이라 바닷가 역시 바다는 추워요. 바람도 많이 불어요. 그러나 기분은 좋아요. 바닷가 나오면 아 옆에서 차를 오래 못 타서 뭐 멀리 갈 수도 없고 태양항까지 가려고 했는데 집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여기서 좀 있다가 회도 먹고 이렇게 즐겁게 놀다가 대전으로 갈까 합니다. 여기 식당 뒷건물이에요. 아주 좋죠. 건물은 아주 식당은 엄청 크게 잘 지어놨습니다. 그러나 손님은 없다. 아 참 옛날 같으면 북적북적해서 아주 손님이 난리를 칠 텐데 손님이 없다는 거.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한다. 이거 봐봐요. 얼마나 식당이 커요. 신두리 횟집. 아마 이 신두리 횟집은 추억에 꼭 남을 것입니다. 아직도 해가 안 들어왔나 본데 오늘은 이곳으로
신두리 횟집에서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이어끈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